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좀 복장이 좀 너무 불량해도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운동하고 와가지고요. 연애 시절 우리는 상대방에게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것, 특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덕목과 관련해서는 다 짚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뭐 이만하면 좋은 배필감이네. 아, 저 사람이라면 평생을 의지하며 살수 있겠다. 뭐, 각자 나름대로 판단이 섰으니까, 프로포즈도 했겠고요. 그 정답던 커플들이, 상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그 커플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마음의 비수를 꽂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은 직후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날짜를 잡았는데 기분이 날아갈 듯 해야 할 텐데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연애 시절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동화 속 세계라면 결혼은 그야말로 냉엄한 현실입니다. 혼수 준비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도 않던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고, 그 마음 넓던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똥꼬집을 부리는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너네 집은 어땠네? 우리 집은 어떻네? 자존심 상하죠. 이 결혼 꼭 해야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맞나? 회의가 밀려오지만 대개는 청첩장도 다 보냈겠다. 예식장도 예약을 했고, 그래서 상황에 밀려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상대방에 대해 너무 아는 것 없이 그냥 덥석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결혼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17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결혼 전부터 짝을 이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실감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그냥 덥석 결혼을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기간을 오래 가져갔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아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애인이 생기면 동거를 시작합니다. 아, 뭐 동거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부모 몰래 숨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도 젊은 두 사람이 동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동거를 해도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동거는 이들에게 아주 당연한 성장 과정의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합쳐진 두 청춘은 동거하면서 결혼 생활하듯 같이 살겠죠. 그러면서 개도 키워보게 되는 겁니다. 개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개를 키우면 아이 키우듯이 손이 많이 가죠. 매일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털 관리도 해야 되고, 목욕도 시키고, 똥도 치워야 합니다. 때 맞춰 병원도 데려가 주사도 맞춰야 하고요. 이렇게 개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겠죠. 이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을 때 책임감 있게 양육에 참여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아우, 나개 귀찮아.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어우, 당신 개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말이죠. 동거 생활이 그야말로 상대가 결혼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또 동거 기간 동안 결혼 준비 자금도 나름 모으고, 주택 자금도 모으고, 뭐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서게 될때 비로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동거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알아가는 방법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용적이거든요. 둘이 동거하면서 돈 모은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돈으로 결혼식을 다 올린다니까요. 뭐, 물론 부모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모 돈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부모 돈으로 집을 사주고, 집을 얻고.
여긴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부모에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바로 동거인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넌 아들만 있지? 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니에요. 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제 딸도 애인이 생긴다면 동거를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동거가 당연한 인생의 한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덥석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하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니까요. 이혼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인생에서. 또 이혼하기까지도 아주 번거롭고요. 동거, 그러면 한국에서 딸 가진 부모들은 아주 덜컥하죠. 동거하면 당연히 둘이 섹스도 할 테고 그러면 뭐 순결도 잃을 건데 그렇게 헌여자가 돼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결혼하나, 응? 혹시라도 저놈이 나중에 결혼 안 하겠다 하면 응? 내 딸은 헌여자가 돼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세상이 바뀌면 생각과 행동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죠. 제도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 아, 한국은 인터넷만 빨랐지 한국은 이러면서 너무 느려요. 아,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자고요. 예이, 아직 주제에도 안 들어갔어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검색을 하다가 뉴욕타임즈에서 결혼하기 전에 물었어야 할 13가지 질문,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 뭐 짚어봐야 될 것들을 또 일일이 리스트를 쭉 찾아보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첫 번째,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커플이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긴장도 좀 풀어지죠. 좀 가식적인 모습도 좀 줄어들고 이제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긴장이 풀리니까. 그래서 그동안 조심했거나 숨겼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말씀처럼. 그 하나의 예가 화내는 모습입니다. 의견이 충돌했는데 전과 달리 막 소리 지르고 화를 사귀지 못해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벽을 치고 뭐 그런 또 물건을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남자들이 있어요. 연애 시절부터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결혼 후엔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줄 게 뻔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친구의 소개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영화를 보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 약속 장소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거나 늦게 나온 게 아니라 둘 다 제 시간에 나타났는데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둘이 따로 한 30분씩 기다렸나 봐요. 그러다 서로 안 오니까 저기 있나? 저쪽에 있나?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기다리던 장소를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중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다리다 어쨌든 만났어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잊으면 될 일이잖아요. 만났으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영화를 보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여자가 계속 투덜대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그 서로 엇갈린 일에 대해서 또 투덜대는 겁니다. 계속. 저는 그때 그녀가 화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알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후에도 계속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투덜대는 여자, 화내는 여자하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날 그녀를 달래주느라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날 때도 내내 투덜거리면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그날 떠나보내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투덜댈 테니까요. 데이트를 하는 사이인데도 그 정도인데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저를 이 잡듯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젊은 청춘이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그 좋은 시간에 서로 웃고 떠들어도 모자랄 그 시간에 계속 투덜대는 여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는 후배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전부터 상대가 화내는 것을 한번 제대로 겪어봤는지 물어봅니다. 화낼 때 어떻게 분노를 삭히는지 확인해보라고 일러주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후배하고 또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여자 후배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둘이 잘 사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글쎄, 남자애가 화를 내는데 차 안에서 막그차 핸들을 쾅쾅 치고 유리창을 쾅쾅 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무서웠다고, 막 울었다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 후배가 전혀 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참 나도 놀랬다. 그런 화내는 모습을 보였으니 나중에 결혼하면 너한테 더 할지도 모르니 헤어져라. 빨리 지금 헤어져라. 내가 좋아하는 후배지만 신랑감으로는 안 좋다. 미안하다. 헤어져라 했어요. 못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결혼해서 둘이 힘든 과정을 거쳤죠, 아주. 뭐 일부러 상대방이 화를 돋굴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귀다 보면 당연히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때 화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부부싸움 할때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다 보이죠. 우리는 연애 시절 그걸 확인했었어야 돼요. 보고 참아서 넘긴 분들이 꽤될 거예요. 지금 그걸 다눈 감아줬던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 결혼 전에 확인했어야 할두 번째, 내 얘기를 진정 들어주는가 하는 겁니다. 평소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안면을 싹 바꾸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평상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겪어보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이 누가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면 평상시에 나쁜 사람 전혀 없다. 이해관계가 충돌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자기 인격의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한번 크게 바닥을 쳤던 연예인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 계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맙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갈 때야 모두들 달려들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면 전화 한통 받아주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친구와 또 그리고 이익을 바라고 접근했던 사람이 자연스레 구분되는 거죠. 커플 사이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귀를 기울여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듣고 해결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게 건성건성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귀찮은 듯 회피하려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지 보이는데 말입니다. 연애 시절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결혼 이후에 부부가 대화할 때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혼수 문제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부당한 요구도 많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들 다칩니다. 그때 배우자 될 사람이 상대 배우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 편에 서는지를 보면, 나중에라도 부부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 거죠.
그때 그 싹수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Like a Hellcat.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꼽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돈 씀씀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떤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건강한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아,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잘 확인했어도 부부가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다스릴 줄 알고 또 배우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정성이 있으니까 기본은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면 결혼할 사람들을 위한 뭐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